안녕하십니까. 이혁근TV입니다. 오늘은 유림공원, 대전시 유성구 어운동 유림공원에 나왔습니다. 아, 여기 물레방아가 막 돌고 있네, 여기. 아, 참. 이렇게 저녁나질에 이렇게 나오면, 뭐 여기 연못에 또 이렇게 잉어도 있어요, 저기. 좋아, 붕어. 잉어? 잉어 봐요. 오늘은 손녀딸, 예, 이수연. 손녀딸이 이수연이에요. 이수연과 모처럼 할아버지와 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림공원 아주 좋습니다. 이건 계룡건설 사장님께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림공원을 만들어서 만인들이 즐길 수 있고 가서 산책하시라고 이렇게 시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일 하신 거지. 예, 저희가 알기로는 대단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우리 손녀딸, 야 포즈 취해봐. 야 수연이, 야 펌. 아이고 아빠 보게. 야 수연이 이렇게 봐, 얼굴 봐야지. 여기 유림공원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바람 쏘이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아무튼요, 잉어가 지금 엄청나게 커요. 지금 밥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건 또 뭐야? 거북이요? 뭐요? 자라가 있네, 자라. 자라. 자라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라도 있고, 저기는 또 모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저건. 학이 있는데,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게, 유림공원에 오면, 어우, 저건 엄청 크네. 이거 봐요. 수연이 여기 봐봐, 여. 여기 봐봐. 오! 저, 어우. 그지? 거북이. 와. 응? 일로 와봐, 일로. 거북이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잉어밖에 안 보이네. 저 잉어. 한 60cm는 되는 것 같아요, 잉어가. 어우, 이게 손이 떨어질까봐. 겁나 죽겠어. 손녀딸이 기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전번에 한번 놀아줬더니, 계속 이렇게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손녀딸 이수연. 아, 거기 한번 타봐. 타 올라가. 올라가지도 못하지. 다시요. 올라가. 야, 태워줄게. 야. 자, 올라가. 올라가고. 자,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봐. 흔들어. 우와. 흔들어. 수연이 여기 보고 흔들어. 얼굴 봐, 얼굴. 할아버지 봐. 좋아? 기분 좋아요?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안 해? 겁나지? 겁나서 못하는 거지, 지금. 아이고, 그 사이에 또 겁이 나서 못한답니다. 이렇게 여기는 쭉 돌면 아주 걷는 것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아주. 반도지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반도지. 반도지는 한반도 모양의 인공수 호수로 면적 2600평방미터가 되고 수심은 1.0 내외이며 조경석, 자갈, 수생 식물이 자연스러운 호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연스러운 호수. 우리 애기 혼자 잘 타네. 흔들어야지. 수연이 흔들어. 흔들어 봐. 할아버지 흔들어 줄게. 자. 우와! 안 무서워? 수연이 안 무서워? 아, 여기 좀 봐봐. 수연이 할아버지를 봐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거. 여기가. 겁나서 못 되는 거지. 수연이가 엄청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건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흔드니까 수연이가 겁이 나나 봐요. 수연이 얼굴 좀 봐봐. 할아버지 봐봐. 자, 다 탄 거로 알고 제가 이제 영상을 그만 찍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과 이혁근TV가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